안녕하세요. 코인 마켓 레이더의 진행자 이략입니다. 자, 오늘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생생한 현장을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G20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대한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 카르다노, 그 다음에 스텔라 등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타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펼쳐봐서 주말 현황 동안의 그런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부터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 선을 붕괴를 하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한 7,500달러 선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8,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자, 주말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정을 기점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G20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보류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G20 금융안정위원회의 의장인 마크 커니가 자,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보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왜 그렇게 규제를 보류하느냐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의 그런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국제적인 공조 차원에서 자, 보류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로 세계 각국의 그런 규제 이슈입니다. 자, 따라서 이 G20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19일, 20일 계속해서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91,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바로 펀드 스트레이트의 책임 연구원인 토마스 리가 한 말인데요. 자, 과거에 이 토마스 리는 이 비트코인 시장을 크게 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바로 상승장과 하락장, 이런 것이 바로 세 번 정도 연출이 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기간, 그리고 상승을 했던 그런 상승률, 그 다음에 하락을 했던 기간, 그리고 하락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2020년 3월까지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91,000달러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토마스 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BMI 지수라는 것을 출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BMI 지수란 비트코인 미저리 인덱스라고 비트코인 고통 지수라고 일컫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이 거래 숙률을 종합해서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스코어링을 매겨서 이 BMI 지수를 산출을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지수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BMI 지수로 시장을 진단해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트위터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확인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트위터에서 2주 내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광고를 금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연초에 페이스북,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그리고 이번에는 트위터까지 이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겠다 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이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의 보호가 그런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광고를 규제한다 라고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 역시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인마켓 레이더였습니다.